최인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네, 와,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서요. 네. 많은 분들이 신년 계획 하시면서 건강하기도 있지만 다이어트, 예뻐지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매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네. 뭐 매년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코비 때문에 약간 네. 좀 다른 점도 없다 했지만은 네. 1월달 되면은 체육관도 굉장히 그 바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네. 통계를 보니까 한 2주, 3주 감 지나면 있어 네. 다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는군요. 없어진다고 하는데.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작도 중요한데 이제 네. 얼마나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원장님은 어떤 신년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저는 뭐 특별하게 저는 신년이라는 우리 제가 이제 몇 년 됐는데요. 네. 한국말이 서툴어서 네. 우리 연말이 되면은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엇이나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단어 중에 네. 다사다난했다 네. 했던 네. 해였다 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매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특히 올해는 더 이제 그런 다사다난했던 해였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제가 개런티하는 것은 올해도 12월 달이 네. 지나면은 분명히 똑같은 단어를 그렇죠?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연말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카드를 보내주셨는데 네. 저는 많은 그 귀한 카드 중에 그 한 카드가 저는 그게 굉장히 그 네, 네. 저한테 남았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 셋을 둔 가족이 네. 그 그레이트 어드벤 아니 그레이트 어드벤 아니죠 그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 네. 캐니언 중 여행을 가서 연말에 네. 그래서 찍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네. 또 새로운 모험을 또 이제, 이제 기대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해를 맞이했다고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고 네. 다른 모험이 이제 그렇죠. 다른 이런 도전하고 다른 네. 문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는 이제 없어질 거고 네. 그러나 또 코로나보다 또 다른 게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좋은 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네.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 항상 모든 일에 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영어로 그 happy라는 단어가 있고 네. joy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죠. happy는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네. happy하는 것이고 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joy는 joy는 항상 내가 그 좀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네.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내가 그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그 조의를 찾을 수 있으면은 네. 그게 굉장히 그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폭풍이 오나 네. 내가 거기 그 안에서도 내가 그 조의를 쉬운 얘기는 아닌데 네. 그 조의를 찾을 수 있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그 해피 뉴이어보다 네. 저는 어떤 면에서는 joyful new year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happy new year는 그냥 좋은 일만 있을 때 happy 하자는 얘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가 joyful new year 하면은. 네.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죠. 좀 즐기면서. 네, 즐기면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네. 살 수 있지 않나. 좋으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얼굴에 다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저는 매일 제가 체험하고 목격하고 보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환자분들을 봐도 이렇게 같은 수술을 받으셨는데 네. 제가 동일한 수술을 해줬는데 네. 어떤 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수술을 생각하는 분들은 네, 네. 굉장히 아무런 것도 빨리 아물고 잘 아물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냥 부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기 뭐, 왜 이렇게 됐지? 언제 네, 아물지? 네, 염증이 생기지 않을까. 네.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네. 그런 분들은 진짜 잘 아물 것도 잘 아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사람의 우리 몸에 보면은 네. 그 이제 육이 그 영혼이 있는데 네. 그 육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영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위에 이제 제가 다니는 우리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우리 그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코비스에 걸리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요 근래를 제가 보면서 좀 아주 그 제가 좀 이렇게 깨닫게 된 건데 네.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네.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도 여성분들은 우리 뭐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잘 견디세요. 네. 어떤 분들은 증상도 뭐 거의 없고 약간 네. 감기 기운 뭐 이렇게 하면서 잘 버티시고 그냥 잘 넘어가시는데 네. 오히려 남자분들이 오히려 특히 건강하시고 네. 덩치도 크고 네, 네. 좀 진짜 막 굉장히 건강하게 보신 분들은 그냥 너무너무 비슬비슬 거르세요. 오. 병원에 입원도 많이 네.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네. 야, 그래서 여자들이 더 강하고 그래서 네. 우리 여자들이 임신을 애를 놓는 그것도 네, 네. 여자들이 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겉모습도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제가 목격한 제가 이번에 네, 네. 길을 통해서 본 것은 우리 여성분들은 오히려 잘 견디시고 네. 남자분들이 약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남자분들도 요즘에 성형 수술을 많이 하시죠? 네, 그 이제 추세가 이제 남자분들도 많이 이제 네. 이제 하고 계세요. 여자분들만큼은 아니지만은. 네, 네. 그래서 그 아까 뭐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뭐 인상 관리를 하시려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어떤 부위를 주로 좀 많이 하시나요? 네, 남자분들은 이제 주로 하는 수술들이 이제 눈 네, 눈 주이고 네. 특히 눈 밑에 이렇게 부어서 네. 이제 나이 들어 보이시고 피곤하게 보이시고 이제 네, 이렇게 네. 좀 기분 안 좋게 보이실 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하시고 네. 또 코 수술을 당연히 많이 하시고 네. 눈 코를 아마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눈 코를 그 네. 남자분들은 가장 많이 하시는군요.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줌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회사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화상 회의를 많이 하는데. 전에 코로나가 딱 터지면 성형수술을 안 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눈밖에 안 보이니까요. 근데 이 줌 회의를 하면서 컴퓨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성형수술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옳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첫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을 네. 못 하시니까 네. 이제 집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일을 아주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전에 이제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그 집에 계시면서 이제 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수술을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서 그 줌 미팅이나 네. 이런 걸 할 때 얼굴을 많이 보게 되고 그렇죠. 또 밖에 다니셔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눈, 코, 눈주가 특히 많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마스크 쓰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 잘 못 네. 알아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특히 눈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는 자신의 얼굴을 좀 이렇게 왜곡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실물 내가 원하는 얼굴보다 좀 못 나오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여기 저기를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때는 이제 하루에 뭐 많이 봐야 뭐 거울을 하루에 뭐 두 번, 세 번 보잖아요. 아침 점령해 보는데 네. 특히 이제 컴퓨터에서 그 줌 회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회의를 하면서도 그렇죠. 다른 분들의 얼굴의 모습도 보지만은 본인들의 얼굴을 많이 보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부터 네. 이렇게 또 그렇죠. 각도부터 또 네. 이왕이면은 또 네. 그 더 이렇게 더 좋게 보면 좋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조절해서 되는 게 있고 또 한계가 네. 있으니까 또 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수술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나 요즘에 스마트폰에 보면은요. 그 앱이라고 좀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피부결도 좀 좋게 만들어 주고 턱도 뾰족하게 만들어 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화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얼굴을 갖고 싶다. 실제로 그 얼굴을 캡처해서 성형외과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얘기 들어보면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뭐,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그, 자기 본인들이 이렇게 조절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윤곽부터, 네, 네. 이렇게 눈부터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네. 것은,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다 이게 좋은데, 네. 또 이걸 또 항상 우리가 뭐죠, 이렇게, 크로스하지 않아야 되는 그 선이 있는데, 네. 또 그 선을 또 너무 또 이렇게,
그렇죠. 넘다 보면은 네. 또 다른 또 안 좋은 또 네. 생활상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뭐든지 그 뭐 이렇게 결정하실 때 네. 그냥 뭐 다들 또 이렇게 하니까 하시지 마시고 네. 진짜 심사숙고해서 맞아요. 이게 진짜 나한테 옳은 건지 네,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이제 성형외과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내 얼굴형에 맞는 것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았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연예인 사진들도 너무 잘 나오고 앱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리하게 유행을 쫓아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그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게 네. 지금 성형외과 지금 안에서는 어떤 수술들이 지금 많은 관심들 갖고 있고 또 네. 하고 있냐면은 이제 그 남자인데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는데 네. 이제 본인들은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여자의 모습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얼굴을 그렇죠. 네. 이제 뭐 이마부터 윤곽부터 이제 이렇게 더 만드는 수술들이 있고 네. 또 이제 많은 지금 관심도도 갖고 네, 계시고 네.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 제가 저는 네. 그 하고 싶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네. 뭐 하지도 않을 거고 왜냐면 그렇게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면은 모르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여자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의 모습은 더 여성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네. 그 진짜 그 내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이 그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은 또 그 네. 시간이 가면서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으로 이런 그 이런 이슈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고 네. 또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이제 듣고 보게 되실 겁니다. 네.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고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 얘기지만 요즘에 뭐 SNS라든지 유튜브를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저도 이제 많이 접해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네. 우리가 무슨 환자분들이 뭐 병이 있어서 아니 네. 뭐 암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치료를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형외과에서는 꼭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제가 그거를 그 그러니까 개인 의사 네. 입장에서 제가 원치 않으면은 안 해도 네.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성형외과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자기의 얼굴형에 너무 맞지 않는 거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이제 점심시간에서 그런지 네. 가끔 음식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음식을 볼 때 네. 우리가 지금 음식을 보면서 얼마나 맛있을까 그렇죠. 얼마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하나 더 나가서 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뭐 그냥 보기에 멋있고 그냥 맛있고 그냥, 네. 그냥 그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먹는 목적은 네. 음식도 즐기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진짜 건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성형 수술도 그냥 뭐 겉의 모습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왜 성형 수술을 하는지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왜 수술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게 되면은 또 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뭐든지 뭐 수술뿐만 아니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네. 내가 why 영어로 why 왜 하느냐 네. 내가 뭐 뭐든지 오늘도 이제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네. 내가 왜 하느냐 네. 그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결혼을 해도 그냥 다들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결혼을 하는지 네. 그죠? 그 본질적인 이유를 좀 찾는 네. 게 중요하고 하나 더 나가서는 네. 우리가 좀 다 생각해 본 문제인데 네. 우리가 살면서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데 네. 왜 사는지 네. 그죠? 그렇죠. 그냥 다들 사니까 사는 건지, 그냥 태어났으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건지, 네. 이거를 무슨 목적이 있는 건지, 네. 이거를 좀 좀 생각을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네. 이제 대학교를 보낼 때 교육을 할 때 왜 내가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 건지, 네. 왜 이 학교를 가야 되는 건지, 그냥 친구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보내는 건지 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은 아름다움을 이제 창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의느님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네, 아름다움을 창조해낸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러러보는 의느님이신 성형외과 의사들도 좀 이렇게 힘든 점이 있을까요? 우리 원장님은 성형외과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힘드신지 궁금해요.
네, 먼저 그 아름다움을 네. 창조하는 의사는 제가 하는 의사는 한 분도 없습니다. 창조는 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고요. 네네. 우리가 아름다움을 찾아들일 수는 있는데 네.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하여튼 네네.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네. 우리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의사 친구들도 그렇고 이렇게 성형외과를 네. 좀 이렇게 부러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의사 다 의사 중에서도 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래서 많은 때는 저도 대우를 되게 잘 받아요. 무슨 네. 어쨌든 연예인처럼 이렇게 대우를 네네. 받는데 성형외과 의사들을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네. 굉장히 힘든 그 우리 그 네. 프로페션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래서 생각 외로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 이렇게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아. 자살도 꽤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그 이제 그 이유는 뭐 저는 뭐 다 개인적마다 의견이 있겠 다른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은 네. 환자들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렇게 완벽한 걸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추구하세요. 네. 다들 100점짜리를 원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양쪽에 하는 수술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하기 전부터 약간 차 있었던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네. 하고 나면은 뭐든지 완벽하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딱 맞다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그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완벽한 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의사도 이제 저부터 그러고 수술할 때는 네. 완벽한 것을 목적으로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100점 목적으로 하는데 네. 환자분들이 100점 나왔다고 하는 수술도 보면은 정확하게 보면은 100점짜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근처에는 갈 수 있지만은 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네네. 한 번도 아니고 이게 평생 이거를 그냥 매일 하려고 하니까 네.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그렇군요. 네. 환자분을 만약에 5년을 젊게 하려면은 네. 저는 적어도 제가 5일은 제가 늙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겉에 우리가 항상 그래 우리 뭐 성형외과뿐만 네. 아니고 많은 분들이 겉에는 아주 그냥 다 그냥 좋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네. 다 이제 속에 들어가면은 다 그냥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만약에 우리 젊은 의사들한테 제가 이제 조언을 줄 때 네. 성형외과는 저는 굉장히 지금 저하고 잘 맞고 네. 저는 좋아하는데 저는 다른 분들한테는 성형외과 의사를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뭐 제가 하면서 좋아하면서 추천하지 않는다는 약간 좀 무슨 얘기인데 네. 그만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만큼 각오도 해야 되고 네. 그만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소화시킬 수 있는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우리 의사 외과 의사들도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모든 수술 중에 제일 힘든 수술이 성형 수술인 것 같다. 네. 왜냐하면요. 내가 만약에 심장이 나빠서 심장 수술을 네. 했는데 아니면 뇌 수술을 했는데 한 느낌이 좋아지면은 그냥 다들 고마워하거든요. 네. 완벽하지 않아도. 네.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근데 지금 성형 수술은 네. 첫째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고. 네. 그리고 눈에 다 보이고. 네. 그리고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양쪽에 있고. 네. 그리고 하고 나서 눈에 보이기도 하고. 네. 환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주위에 식구들도 그렇죠. 보고 친구들도 보고 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네.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약간 또 수술이 돼서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 하면 그거를 또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네. 있고 질투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은 얘기라도 사실 약간 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격려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약간 기분 나쁜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약간 또 그렇죠. 영향을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모든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은 다 성형 그 전문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성형 다 전문의들 많이 밖에 계세요. 네. 그래서 한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 그 한 사람의 평가만 우리 환자분의 평가만 들으면 되는데 네. 이거는 지금 수없이 많은 분들의 그 심사위원들의 그 그렇죠. 평가를 네.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리고 이제 수술은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데 네. 또 아물면서 이게 똑같이 아물지 않는다든지 네. 이게 또 이거는 우리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다 박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일 힘든 수술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네. 성형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네. 그 성형 수술 딱 하고 나왔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한마디 한마디 거두면 거기에 따라서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아무리 인기 좋은 뭐 음식이라도 네. 아니면은 뭐 사람이라도 네. 100% 우리 대통령 같은 분들은 뭐 60% 지지율만 받으면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네. 하는데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은 100% 그 다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을 이게 하루도 아니고 제가 지금 네, 말씀을 네. 드리면서 굉장히 제가 그 심피트를 원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꽤 유명하신 분들이 네. 그 이런 얘기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대통령 부인들을 수술하는 이런 분 이런 의사들이 보면은 자살을 하신 분들도 많고 네. 시도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네. 또 식구들을 볼 때 가정들이 이렇게 화목하지 않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남의 아름다움을 찾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험난한 여정을 하신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수술을 하시고 100% 만족하시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는데 간혹 저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만족할 때까지 해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은 한 번에 하고 한 번에 다 이제 완벽하게 해서 네. 끝나는 게 제일 좋은데 또 네. 많은 경우 이렇게 끝나고요. 그러나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다 아문 다음에 판단할 때가 오는데 네. 그때 많이 좋아졌는데 뭐 부분적으로 약간 더 좋아질 수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우리가 그 머리를 했을 때 그 좋아졌지만 약간 뭐 부분적으로 약간 뭐 출림하고 그렇죠. 이런 거는 네.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제가 이제 그럴 때 하라고 해도 어떤 분들은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족해서 네. 만약에 수술하고 나서 문제가 되면은 당연히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할 수 있는 안에서는 그 욕심 부리지 않고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활상담 오늘은 아름다움을 찾아 최인 성형외과 최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성형외과 학회 멤버이자 미국 미용 성형외과 학회 정회원 멤버이신 최인 원장님은 2019년 의사와 간호사들이 추천하는 캐슬 캐놀리 최우수 성형외과 의사로 선정되셨습니다. 맨하탄 위치는요, 121 이스트 60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212-838-1212. 플러싱은 41-61 키세나 블러바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8-463-5241번입니다. 네, 원장님, 그 재수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몇 번까지는 괜찮아요? 너무 그런가요? 네, 네. 이제 재수술을 하면은 네. 그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그 얘기 들으시는데요. 네. 그 재수술도 이제 왜 아까 말씀드린 왜 네.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재수술을 수술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돼서 재수술을 하는 것은 네. 좀 이렇게 뭐 할 수 있지만은 좀, 네.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옛날에 이제 오래 전에 이제 뭐 10년 전에 뭐 20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네. 뭐 이제 재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또 그동안에 많은 노화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수리하고 비교하면은 네. 집을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것들은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네. 다 좋은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변화가 와서 그렇죠. 뭐 또 네. 이렇게 뭐 지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가끔 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들은 더 좋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재수술은 뭐 그 무슨 숫자가 있는 것보다는 뭐 100번이라도 한번 하려면 하시는 거고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왜 하느냐가 왜 하느냐.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가능하면은 필요하지 않은 수술들은 네.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재밌는 네. 것은 네. 첫 번째 수술이 중요한 게 네. 첫 번째 수술이 잘 되신 분들은 나중에 뭐 시간 지나서 또 다시 수술하게 돼도 수술할 때 굉장히 더 이렇게 쉽습니다. 수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제 수술을 어디서 환자분들한테 옛날에 어디서 수술을 받고 오신 분들한테 해드릴 때 그 수술할 때 그 부위를 보면은 아 옛날에 하신 분들이 잘했던 분이었구나를 네네.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자꾸 재수술을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 뭐 늘어진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네. 수술이 다 같은 수술이 아니고 또 위치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재수술뿐 아니고 뭐 처음 하는 보신 분들도 네.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예뻐질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한다고 더 많이 젊어지고 예뻐지는 것이 아니고 네. 뭐 좋은 예로 우리 화장을 많이 한다고 더 예뻐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죠. 네. 딱 필요한 만큼 하신 그렇죠. 분들이 제일 예쁘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수술도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딱 네. 필요한 것만 하신 분들이 제일 그냥 적당히 예쁜 게 아니고 제일 예쁘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수술을 안 한 게 또 제일 예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일 불쌍한 분들이 수술은 누구보다 친구들보다 많이 했는데 누가 봐도 너무 수술한 표시만 나고 네. 안 예쁘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분들은 좀 불쌍한 분들이 아닌가요? 그래서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책임이 우리 환자들도 있지만 의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꾸 뭐 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많이 그거를 우리가 좀 추천하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그래서 저는 우리 죄송하지만은 이제 우리 피부 같은 걸 봐도 우리 피부 미용실 이렇게 원장님들 피부가 안 좋을 때가 많이 봐요. 네. 왜냐 그분들은 또 우리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뭐가 새로 나오면은 많이 그렇죠. 본인들이 추아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얼마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많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해서 레이저도 그렇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피부는 다 망가지고 네.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문제가 돼서 그 사업을 하실 때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원장님이 피부가 제일 예뻐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우리 내 피부보다도 안 예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형 수술을 하면서 성형 외과를 하면서 자꾸 제가 인생 얘기를 안 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안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교훈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살면서 이게 뭐 성형 수술이든 뭐 내가 뭐 명예든 부든 네. 건강이든 운동이든 뭐든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 산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아쉽지만은 네. 알차게 뭐, 예, 우리가 뭐 100살 넘게 살아도 네. 돌아가시는 게 굉장히 아쉽고 슬프지만은. 네, 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냥 병원에 그냥 식구들이 찾아오지도 않는 이런 그 널싱홈 같은 데서 네. 그냥 그냥 인공 호흡기에 거기에 그냥 그 의지하면서 살 바에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그래도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알차게 네. 알차게 멋있게 네. 내가 진짜 하루를 살아도 하루 뭐죠 하루살이처럼 네네. 알차게 열심히 살다가 네네. 가는 게 좀 아쉽지만은 좀 보람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예, 특히 이번에 네. 이제 코비스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네. 생각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네. 그죠? 진짜 막 어떤 분은 지난 주만까지만 테니스를 그러니까요. 매일 치신 분들인데 네.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그 국회의원 그 40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또 세상을 떠난 분이 있고 미국에서. 네. 그래서 그 자 내일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진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네. 진짜 알차게 진짜 보람 있게 네네.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미워할 시간에 사랑하면서 네. 또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참 그래서 저는 이 코비스를 통해서 참 힘들었지만 네. 저는 많은 교훈도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얻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저는 그냥 코로나 코짜도 저는 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렇죠. 자꾸 네. 얘기하니까 그 코로나를 우리가 좀 이렇게 영웅화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작은 눈에 보지도 않는 이런 나쁜 바이러스한테도 저는 배울 점 있는 것 같아요. 왜? 네. 그 아무것도 아닌 이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뒤집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한 사람도 네. 바이러스보다 내가 더 훌륭한 나 한 사람도 내가 뭐 세상까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내 주위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접하는 뭐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잘 되면은 네. 아주 그래서 좀 좋은 점도 뭐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교훈도 좀 얻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무섭구나. 아 그렇죠. 네. 그 바이러스는 보지도 않는데. 네. 그래서 내가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그게 더 중요하고 그렇죠. 네. 더 강하고 네.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 하루하루를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좀 즐기면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질문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분은 코가 낮은 것이 항상 컴플렉스셨대요. 근데 수술을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돼서 요즘에 필러를 많이들 맞아서 코에다 필러를 넣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번 시작을 하니까 멈출 수가 없으시대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필러를 넣으면 나중에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피부가 약해진다는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필러를 맞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코에 콤플렉스가 있다면 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제 필러를 주사에 맞을 때마다 위험이 약간 따르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특히 코, 특히 마오리 같은데 약간 그 약이 그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코 마오리 그 피부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네네. 그 이제 많은 우리 피부를 보면은 그 피를 공급받는 그 혈관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코 마오리 쪽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코, 그 필러가 그 혈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피가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피부가 그 까맣게 색깔이 변할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평생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얼굴에 필러를 맞을 때마다 그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 필러 모든 그 눈 그 얼굴에 있는 혈관들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길처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필러가 내가 그 여기 한 곳에 넣은 필러가 어떻게 옮겨서 눈에 갈 수도 있어요. 눈 그 깊은 곳으로. 네. 근데 그 깊은 혈관 중에 하나가 그 시력을 보게 하는 그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에 공급하는 그 피를 공급하는 그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네요. 이게 그냥 뭐 몇 년에 한 번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좀 잘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모든 분들이 많이 너무 이렇게 겁 없이 하기 때문에 한때는 그냥 막 몇십 명이 그냥 그 막 6개월 만에 생긴 분들이 있어서 주사를 필러 맞을 때마다 그 진짜 그냥 아무한테 맞으시면 안 되고 그 적어도 안에 그 조직을 아는 분들이 그거를 주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맞아서 약간 문제가 됐을 때 그거를 처리를 하는 치료를 하는 줄 아는 분들한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놨는데 만약에 피부 색깔이 변했다 그러면 또 그 약을 빨리 녹여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약도 그 준비가 된 곳에서 그래서 이제 코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든 걸 종합했을 때 한두 번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코 수술 받았는데 그 약간 뭐 부분적으로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은데 정기적으로 뭐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특히 젊은 분들이 그 오랜 시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날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두 번은 괜찮은데 저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동안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이 필러가 수술보다는 조금 접하기가 좀 더 쉬우시죠? 뭐 주사로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 뭐 쉽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또 수술보다 또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약간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면 수술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수술의 장점은 이제 이게 거의 반영구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장단점들이 있지만은 그걸 잘 무조건 그러니까 그 잘 알고 이렇게 그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실 때는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40대 주부시래요. 이분은 아이를 낳고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까 가슴이 컴플렉스라고 하시네요. 이제 여자로도 생각이 안 내고 모유 수유를 괜히 했나라는 후회마저 듭니다. 우울해하는 제게 그러면 남편이 가슴 수술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하는데요. 그런데 뭐 가슴 수술은 터졌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10년이 지나면 빼야 한다, 교체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가슴 수술할 때 모양과 보형물의 종류도 다양한데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네. 네, 그 첫째 그 모유를 먹여서 이제 그거는 이제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후회할 일이 아니죠. 왜냐면은 그 그렇죠. 귀한 그 모유를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먹였다는 그럼요. 게 훌륭한 일을 하신 거죠. 뭐 그거보다 더 쳐줘도 어머니는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후회는 하지 마시고 잘 하신 겁니다. 그 모유를. 그리고 모유를 먹이지 않았어도 일단은 그 임신하면은 그 유방이 커졌다가 작아지면서 또 이렇게 처지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너무 그 우리 그 아들 딸인지 모르지만은 다시들 네. 원망하지 마시고. 네. 그러나 이제 가슴이 처져서 네. 뭐 처져도 저는 뭐 그 본인이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처진 분들은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네. 내가 이렇게 좀 그 정신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좀 그 정도까지 고민이 되시면 네.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슴 그 확대하는 수술이 있고 또 네. 심하게 처진 분들은 또 처진 가슴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네. 또 처진 가슴만 따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형물을 쓰게 되는데 네. 보형물이 아까 뭐 터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물풍선처럼 터지는 네, 터지는 것은 좀 약간 하시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네. 뭐 셀 수 있는데 네. 그 새는 그 확률이 되게 드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이제 제가 식염수를 이제 많이 주로 할 때는 제가 네. 여태까지 한 20초 정도 한 세 번 정도가 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아직 실리콘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샜다고 해서 몸에 뭐 이렇게 해롭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수술하면 또 많이 그 해결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10년이라는 그 얘기는 그 회사에서 이제 샜을 때 다시 네. 수술이 필요하면은 그 비용을 많이 지불해줘요. 네. 그 보험이 있어서 네네. 그리고 보형물도 그냥 주고 보형물이 그냥 비싼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워런티가 1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워런티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마다 바꿔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네. 다 괜찮으면은 10년이 아니라 더 갖고 계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질문이 그럼 평생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네.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그 답은 저도 답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그 우리가 그 많이 하기 시작한 지가 뭐 한 3, 40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진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네. 답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수술할 때 우리 젊은 분들이 하시면은 평생 내가 이제 죽기 전까지는 수술이 그 한두 번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좀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든지 그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수술에 대해서 장단점들을 안 다음에 네. 내가 이렇게 그 하고 나서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네. 그 이제 조절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생각할수록 더 나는 해볼 만하다 가치가 네. 있다 하면은 네. 하는 거고 네. 생각할수록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안 하셔야 되고 네.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더 시간을 갖고 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군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네. 또 자꾸 세상 얘기를 하죠. 네. 뭐든지 결정을 할 때 좋은 점만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죠.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완벽한 배우자 없는 것처럼 네. 장단점을 조절을 해서 조절을 네.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조절을 잘해서 생각할수록 내가 좋은 점이 더 내려가면은 네. 그건 해볼 만한 거고 생각할수록 이게 더 나쁜 점이 더 내려가면은 그렇죠. 그것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네. 무시하게 되면은 네. 그 후회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는 항상 뭐에 꽂히면 꽂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뭔가가 하고 싶은 열정이 너무 크면 좋은 점만 보려고 하잖아요. 단점을 좀 피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특히 우리 배우자 선택할 네. 때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하고 그렇죠. 싶으니까 누가 야 요 좀 단점을 얘기하면은요. 안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것 싶죠.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네. 그죠. 지금 결혼, 안 그래도 지금 나이 들어서 결혼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무시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그 무시한 한두 가지가, 우리 그 나중에 네. 그 문제가 돼서 좀 심각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코로나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뭐 마스크 가서 통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네. 그냥 무시했다가. 그럼요. 좋은 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점. 네, 네. 어쩔 때는 그 좋은 점이 99개가 있어도요. 네. 단점 하나가. 네, 네. 그것 때문에 선택을 안 해. 왜냐면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얼마나 많은 장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게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울질 할 때. 네. 하나의 단점이지만 그게 99개의 장점보다도 무게가 더 나가는 거면은. 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죠? 그렇죠. 근데 하나의 장점이라도 그게 더 무게가 나가는 거는 99개의 네. 단점이 있어도. 자꾸는 저울 얘기하게 되는데, 네네. 그러면은 해볼 만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올해 저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새해를 네. 살면서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저는 좀 지혜롭게 좀 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아는 게 좀 나이를 먹으니까 아는 게 많이 좀 돌아와서 머리만 커져서 네. 제가 제 의견을 많이 제가 내세울 때 있고 너무 어쨌든 좀 잘난 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싫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말도 좀 내가 할 얘기만 하고 네.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네. 지혜롭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지금 오늘 상담하면서 제가 좀 네. 하나 또 제가 좀 테이크업 메시지가 저한테 네. 아 내가 올해를 살면서 내가 저울질을 잘 해야 되겠구나. 아, 네. 그 중요한데요. 네. 저울질. 네. 저울질을 잘하면 잘할 네.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그 질문 주신 분도 내가 왜 가슴 수술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좀 이렇게 단점이랑 같이 이렇게 좀 저울질을 하셔서 해야 되는 이유가 좀 더 강하시면.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좋죠. 여러 가지 네. 수술을 보면은 더 만족도가 통계를 보면은 더 높은 수술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가슴 수술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네. 여성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가슴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정확함도 없기 때문에 네. 진짜 여성으로서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해결되니까 네. 더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네. 뭐 가슴이 없어도 뭐 내가 더 자신 있게 사는 게 제일 좋겠죠. 네. 네. 그러나 또 사람이다 보니까 또 한계가 그럼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여튼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우리 미국 전체 통계를 보니까 네. 계속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넘버원이 가슴 수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네네. 네. 굉장히 뭐 보형물의 종류도 그 모양도 다양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물방울 모양 뭐 이런 네. 것도 있고요.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고 종류도 네. 여러 가지가 있고요. 다 한 가지만 좋으면 다 그것만 쓸 텐데 그렇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네. 잘 판단해서 네. 거기에 맞는 것을 선택할 때 네. 나한테 맞추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방송이 끝난 후에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은 전화번호 212-838-1212번 212-838-1212 혹은 718-463-5241 718-463-524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 최인 성형외과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생활상담 함께 해주실 원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네. 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감사합니다. 새해 감사합니다. 새해 감사합니다.